난 70 넘어서 다시 히트 친다는 생각은 난 해본 적이 없거든요. 요즘 다시 타오르고 있는 중이에요. 아~ 우리 다시 타오를 수 있을까?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와이프랑 좀 사이가 안 좋아졌던 첫 번째 사건은 숙박업소에서 서로 손잡고 나오는 걸 봤다. 뭐 이런 식으로. 야~ 그러고 나서 집에 갔더니 우유팩을 벽에다 그냥 던져. 와! 와! 우리 남편이 차에 타가지고 나를 위로한다고. 야, 너는. 그날부터 제가 말을 안 하기 시작해서 1년 반을. 그러다가 캐나다로 나는 이제 떠난다. 이렇게 저도 좋긴 좋았어요. 예. 결혼하고는 또 틀리더라고. 다를 수 있... 엄마를 모시고 이제 지내니까. 예.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. 그 전기밥솥을 보고, 야, 철호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고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. 그때가 이제 오신 거예요, 치매가. 네. 엄마가 92인데 지금. 딱 들어와서 문 열고 엄마한테 엄마 고맙다고 그러는데니까. 아. 살아계셔서. 아. 어? 네. 아, 굉장히. 속절없이 화풀.